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아, 벌써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네요. 어린이날 선물을 받으신 분은 이 방송을 안 보고 계실 것 같고 오늘 많이 주셨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신문기사 같은데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그런데요, 진짜 행복한 어린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른들이 어린이가 정말 행복한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아이의 행복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뛰어와서 이야기를 했죠. 엄마, 엄마, 나 정말 이쁜 집을 봤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뭐야? 몇 평인데? 어머, 어머, 그 동네가 어딘데? 아이는 이쁜 집이라고 하면 파랑새가 있고 대문이 이쁘고 지붕이 이쁘고 아이의 기준에서 이쁜 집이란 건 정말 단순한 겁니다. 엄마, 나 정말 친구가 생겼어 라고 하면 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걔네 아버지 뭐 하셔? 걔네 집은 어디야? 걔네 동네는 어디야? 아이가 이야기하는 친구는 나와 똑같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나와 똑같은 색깔을 좋아하고 어머 어머라면서 같이 내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친구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어쩌면 어른들은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특집 디스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요, 우리 적반하장이 조금씩 조금씩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변호사님 모시고 디스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정준길 대변인님 그리고 윤기찬 대변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BS가 세월호 인양이 문재인 후보 눈치 보느라 늦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난 뒤에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의 거래 의혹 뉴스가 삭제되어버리고요. 메인 뉴스를 통해서 저녁 8시 뉴스였죠.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장까지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친절한 SBS입니다. 정준길 변호사님과 윤기찬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SBS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는요, SBS는 박근혜 정권이 의도적으로 세월호 인양을 지연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면서 그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는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유독 사과를 많이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이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전도 따르고 있는데요. 자, SBS가 참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단장님? 글쎄요, 이게 참 저는 SBS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 우리가 논평을 냈지만 과연 이게 SBS가 사과할 만한 일이었느냐. 보도본부장이 직접 5분에 걸쳐서 사과를 하고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를 할 만한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명색이 공중파 중에 하나인 SBS가 이렇게 아주 굴종적이고 아주 긴 자세로 사과하는 걸 보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굴종이라는 방금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 표현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앵커가 이렇게 8시 뉴스 본방에 나와서 한 5분 이상을 사과하는 방송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윤 변호사님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SBS 잘 안 봐서 잘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런 아니, 다른 방송에서도요. 본 적 없어요. 없죠. 그런 게 이게 뭐. 한 번도 본 적은 못 본 것 같아요. 황금이 5분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요. 저 중앙방송에서 5분 정도면 그 전파가 굉장히 많은 돈을 갈가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뭐 사소한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자,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우리 저 정준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사과를 저렇게 뭐 사장님까지 나와서 사과하고 본부장이 사과 보도문도 내고 방송도 하고 사장님 나와서 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너무 빠른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사과 전제가 뭔가 잘못이 밝혀져야 사과를 하는 건데 지금 기사 보면은 노조에서 무슨 자기들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진상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아,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뭐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의 문제인데 뭐 거기 뭐 유가족 얘기도 있고 뭐 있지만 모든 국민들은 이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문재인 후보께 죄송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에 네네, 대한 했어요.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과죠 사실. 워딩이 들어있었어요. 네, 솔직히 그냥 우리가 날로 얘기하면 네.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사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한테는 경고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탕 앞으로 정치에 함부로 악용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도 했죠. 받으시고. 그런데 예. 더 웃긴 거는 이게 지금 그 뭐 해수부 장관인가 그분이 나오셔서 네. 빠르게 뭐 뭔 소리를 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고 들어갔잖아요. 뭐 후다닥. 예, 그 해수부 공무원이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이렇게 했다. 네. 이 말 하고 들어가셨죠. 네. 근데 SBS가 그에 대해서 또 웃긴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경향신문 보니까. 네. 인터넷 신문 보고 했고 보도하는 거를 본인이 해수부 공무원이 나는 그걸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도할 걸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녹음할 것도 또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 뭐지 변조 처리하는 것도 얘기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SBS 측에서. 네, 네. 그럼 사과할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맞죠. 네? 아니 더군다나 명색이 공중파 방송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고 중간에 그 해수부 관계자였다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확인해봐요. 이렇게 확인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기사로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터넷에 그런 기사 어디 있어요? 찾아봤는데 못 봤고요. 다만 오늘 어디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그 4월 14일자 인터넷 기사에 뭐 조직에 관련된 얘기는 있지만 거기에 무슨 문 후보 얘기가 나오지 않고 어? 이런 게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기사 보시고 난 뒤에 두 분은 인터뷰,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 앞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공무원인데? 뭐 이제 저쪽에서 변명하는 거는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냥 몰래 녹음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자분들이 그렇게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몰래 녹음한 거 자체가 특히 불법적인 행위도 꽈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의 관행인데 근데 뭐 그거를 동의받지 않고 뭐 편집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사실은 문제를 삼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해수부 관계자가 그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서 도대체 그 소스가 났느냐의 문제인데 뭐 지금 언론에 이야기한 SBS의 설명에 따르면 또 뭐 아주 뭐 그게 무슨 찌라시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를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BS의 무슨 키핑 과정에서 문제 있었다 이 변명도 사실 설득력이 없고요. 두 번째는 해수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SBS가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기자가 녹음하는 거하고 기사 나가는 거하고 이거 다 미리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꾸로 돌아가서 그럼 SBS의 그동안의 행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랬는지. 그래서 이 SBS가 이 방송을 보도하게 된 이제 목적이나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예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래서 무슨 대책위원회에서 그 지연한 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보도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사실은 그 이후에 뭐 문재인 후보한테 빨리 인양을 하려고 했다 안 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그 기사에 없거든요. 근데 앞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얘기로 쭉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해수부 관계자 인터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인터뷰 얘기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도 이번에 그러면은 좀 서둘렀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들을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 거기서 지금 그 관계자가 얘기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문재인 후보 측이랑 그 해수부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SBS는 원래 문 후보에 관계된 의혹을 이슈 제기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그랬으니까 그거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은 하고 싶었고 그걸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본인들의 의사와 다르게 결국은 그
보도된 기사 속에서 그럼 문재인 후보 집 캠프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SBS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3월 24일 날 탄핵 13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 박 전 대통령이 꺼려서 인양 지연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요. 앵커인 김성준 보도본부장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나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거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라고 이렇게 멘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요. SBS가 계속 돼서 박 대통령 때문에 늦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BS의 보도 취지 발제 그 의도는 그거였던 네.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인양을 했는데 그 인양 시점 결정 권한 있는 해수부가 결국 정권에 기존 정권 또 새로 들어설 정권에 눈치를 보기를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발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인터뷰가 들어가면서 보시는 분들이 따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그분들의 반론권을 거기다 써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기사를 내린다는 것은 이 오보가 아니거든요. 발제 의도하고 달랐다고 오보라고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관계가 달랐을 때 오보지. 그렇죠. 그런데 표현도 지금 오보라는 표현도 자꾸 등장하고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표현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이 물러가지고 이걸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도 과연 그게 사실인지 몰라 의혹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 해소부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늦어지면 오히려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의도적으로 늦춘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수부가 변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혹들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져 왔고 SBS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마구 자기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은 편을 못 들고 있는 거니까. 못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뒤에 문재인과 관계된 보도를 빼고 앞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충분히 피해자예요, 문제 제기를 네.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본인들이 그런 어떤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사실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죠. 사실은 보도 자체가.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그 화살이 문재인 후보에게 갔다고 해서 원래 보도하려고 했던 의도와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고요. 우리 윤 변호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문제는 뭐냐. 그럼 도대체 보도 내용의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게 뭐냐.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드셔봐도 사실과 다른 보도 기사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뭐 어제 우리 앵커님과 우리 윤 변호사 다 같이 해서 엊그제 갔다 오셨지만 거기서 그 보도본부장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보도 내용에 오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보가 없는 그런 어떤 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아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 세월호 인양과 관계된 얘기를 해서 좀 칭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뭐 편집을 하거나 뭐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 제목이 잘못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 우리 의사랑 관계없이 감히 우리가 문재인 후보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기사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비춰졌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은 아까 굴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지만 굴종을 떠나서 이건 언론인의 자격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진짜. 잠깐 한 번만 짚어봅시다. 지금 오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오보는 아니에요. 아니 오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우리 검사 생활도 하셨습니다. 명백한 오보란 어떤 기사일까요? 오보라는 것은 네. 사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를 한 것이 오보인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거에 시청자께서 지금 오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 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만들어서도 뭐 예를 든다면 예.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우리 옆집에 가가지고 강아지를 발로 한번 찼는데 정준길이가 발로 쳤다 이렇게 나오면 오보잖아요. 오보네요. 이런 오보도 있어요. 어떤 오보? 그건 진짜 오보 같고요. 네. 예를 들면 지난 한참 많이 불거졌던 네. 무슨 세월호니까 세월호에 간단히 예를 들면 잠수함 뭐
뭐 폭침 잠수함 부딪혔다 이런 소리 있었잖아요. 아, 그건 오보죠. 그래서 그 검찰 수사 결과 아니라고 딱 밝혀졌잖아요. 네. 그런 게 진짜 오보예요. 저는 이것도 오보라고 생각해요. 윤기찬 여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윤기찬 여사님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여사가 아니니까 그건 오보잖아. 그렇죠, 성전환 할 때까지는 오보죠. 그렇죠, 오보죠. 성전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보라는 것은요 명백하게 사실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 기사는 오보가 아니라고 이미 밝히고 있었고 그 부분은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들었을 때도 오보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이제 SBS에서 기사 내리고 사과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뭔가 SBS가 뭔가를 잘못 보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든 거죠. 뭐를 잘못 네. 보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그 SBS에서 삭제한 그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부 다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법을 모르고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사도 내렸고 사과도 했으니까 아 이걸 뭔가 거기에 의견을 다는 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낙선시킬 목적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얘기까지 안 하더라도 허위사실이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허위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면 자 요것은 요 사실은 A인데 A와 다른 게 말하는 것은 허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댓글을 올리거나 유포하거나 하면은 문제 삼겠다.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없거든요. SBS 측에서도 보도 내용 자체에 허위 보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도한 기사 보도 내용을 그걸 유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냐. 그게 저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 문준용 때 그때 선관위에서 마치 허위사실이라고 판정했다. 이거 퍼나르지 마라 그랬는데 선관위에서 한 건 오급 공무원이라는 거 공무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했던 거지. 그렇지. 똑같아요 두 지금도. 왜냐하면 자 이거 SBS 보도 자체를 퍼뜨리는 것 자체는 그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 얘기 아니에요? SBS 보도 내용에 그 자체가 허위가 아닌 경우가 거의 80%예요. 나머지 허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협박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예요. 또 나오고 있는 얘기가 계속해서 시청자들 댓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SBS의 너무나 발빠르게 움직였던 대처가 끓고 있는 물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서 더 이상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BS와 태영건설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영건설 회장님이 SBS 회장님이 사주죠. 사주. 근데 그게 사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댓글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뭐 문재인 후보가 권력을 잡게 되면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보여준 행태에 비춰보건데 네. 좀 괘씸죄로 고생하지 않겠냐. 에이, 설마. 뭐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요. 네. MBC를 향해서 대놓고 개혁한다라고,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SBS와 문재인 후보의 관계를 보면요. 약간 묘합니다. SBS가 먼저 정권의 눈치를 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니까 뭐 흐름상 보면은 그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다다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네. 각자 진실은 모르겠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래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언론 환경이 상당히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정 두 언론기관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에 하나가 SBS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 게 우리 쪽에서도 그렇고 일부 건강한 국민들이 볼 때는 SBS가 조금 좀 편중된 것 같다.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SBS가 이 보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봐도 박근혜 정부 때 인양 문제를 까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뭔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한테 우호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언론에서 이제 이걸 똥볼 찼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러니까 칼을 거꾸로 들이댄 거죠. 상대를 향해서
들이대려던 칼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이 문재인 후보를 향한 칼이 날이 돼버리니까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더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화가 나는 건 있겠죠. 근데 지금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좀 믿지 않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념 공방 소재로 전략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여야 뭐 이제 여야라고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여야 중 누구에게 크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대답에 야당 책임 즉 이제 민주당 측이라든지 그 야당 책임이 더 크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질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부 여당이었던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말이 없는데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3년이 지나서 지금도 대선 후보로서 배지를 달고 나오질 않나. 또 어제도 뭐 7시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7시간 동안 됐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냐고 또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날 점심 때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디 좋은 음식점 가서 식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세월호가 지금 빠져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럼 본인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만나고 좋은 음식점 가서 점심 먹고 비싼 음식 먹고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일식집.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부터 밝혀야죠 자기가. 진짜 본인이 제1야당의 당시 대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됐으면 본인이 지금 당장 팽목항으로 뛰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일식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놓고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뒤늦게 뭐 7시간 문제 삼고 자꾸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는데 더군다나 뭐야 팽목항에 그 가가지고 대통령 탄핵당한 날 거기 가서 고맙다라고 쓰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제1야당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그 정치권에 같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지도자급에 계시다는 건데 같이 책임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정치적 공방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남탓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 데이터는 뭐냐면 2015년도에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한상진 교수라는 분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을 가진 학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걸 조사했더니 물론 이제 여당 그 당시 새누리당 있죠. 당연히 있었고 그런데 야당이 더 많다. 약간 2%인가요? 2% 정도가 더 많다. 네, 약 퍼센테이지를 떠나서 정도. 거의 같은 수준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여야 같이 공동 책임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이런 조사 데이터를 갖다 그 당시에 SBS 줬다는 거예요. 주면서 이것도 반영해서 한번 보도해 볼래? 뭐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는 건데 그 뒤에 SBS가 전혀 이런 말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뉴스 와인가? 그 뒤에 얼마 전에 우리 저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그런 논평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이제 이것 이용하지 말라. 근데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신 분들이 누군데 그런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저희 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 국민들이 다 책임 있다고 우리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싶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용하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언론 외압 의혹으로 지금 변질이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그렇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개입해 왔으며 탄압해 왔다고 정치 권력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제가 알기로는 항상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는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게 입장입니까? 우리가 말바꾸기 프레이드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속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고 내 팬 말바꾸기 시리즈가 우리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말바꾸기 시리즈 중에 이게 하나 추가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 뭐 이거는 좀 말바꾸기랑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제가 대변인으로서 나름대로 지금 한 두 달, 세 달 가까이 일을 하고 해왔는데 네. 한 번도 뭐 저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니 아니 뭐 지금 그 네. 제가 질문할 거예요. 먼저 스스로 아, 이제는 자폭하지 뭐, 마세요. 네, 이제는 저를 고발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제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본인 이야기를 너무 웃으면서 하시니까 약간 그
그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 예정이다 그러지 말고 고발하라고 하세요. 그건 뭐 아무 상관 없고요. 고발을 못 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고발하면 제대로 진검 승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건과 관계돼서 제가 저는 문득 송민순 장관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주옥 같은 논평은 언제 나갑니까? 예, 지금 막 하고 왔는데. 지금 송민순 장관이 그 빙하는 흐른다라는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 한반도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고민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있었던 그대로의 기록을 우리의 입장에서 적어보자.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송 장관의 저술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책의 일부분에 불과한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표결 문제가 정치적으로 불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위 문제가 붙으니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정치 쟁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된 거거든요. 전 SBS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인양에 대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원래 의도는 해양수산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치권에 입을 맞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끝머리에 좀 문재인 정부 측과도 뭔가 그런 액션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정도로 얘기를 하면 한 건데 본인들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지엽적이었던 그 해수부 관계자의 발언 부분 그래서 그 제2차 간 신설이나 해경조직 복귀 문제 이런 것과 관계돼서 뭔가 문재인 후보와에게 바친다 이런 표현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예상하지 못하게 쟁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BS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송민순 전 장관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와 SBS가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똑같아요.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민순 장관은 진실의 길을 택했잖아요. 사실은 그 정권 시절에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고려 없이 오로지 자신이 믿는 진실을 국민들한테 얘기해왔던 건데 SBS는 진실의 길을 외면하고 그죠? 그럼 문 후보랑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취재해야 되는데 아 그거 취재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취지와 달랐다고 하면서 변명하고 그러면서 기사 삭제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한테 보도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하고 또 대표까지도 사과하고 그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비교하면 너무 송민순의 길과 SBS의 길이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SBS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진실의 힘을 믿고 바로 그 송민순 장관이 걸어왔던 고난스럽지만 영광스러운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 길로 전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론 기관다운 어떤 그 언행을 하시는 게 맞죠. 거기다 누구누구에게 사과한다라고 하는 거 보고 전 깜짝 놀랐고요. 이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옛날에 우리 문 후보께서 금감원의 모 국장한테 전화를 한 건 다 인정하시면서 그게 압력으로 상대방이 느끼지 않았고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 이런 취지로 아마 쭉 2015년도부터 여태까지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 송 단장님이신가 송영길 그분께서 그 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당장 그 공무원 밝혀라 이러니까 해수부 장관이 바로 와가지고 공무원 뭐 자수했다 하면서 그것도 해요. 자 이런 모습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두 번째 새벽에 기사를 부랴부랴 내려요. 도대체 이게 인터넷 기사도 아니고 이게 새벽에 뉴스 이걸 내리는데 그 전에 전화 안 했겠습니까? 했죠. 했다고 밝혔죠. 네. 김성준 씨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사실 그냥 계시고 반론 보도했으면 아무 문제 안 될 것을 이게 지금 이렇게 호들갑 떨고 거기에 또 발 맞춘 분이나 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어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잘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푸는 게 맞았냐면 그 관계자한테 그래 니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문재인 캠프를 접촉했냐 물어보고 아이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 우리는 그런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뒷부분의 의혹이 그렇죠. 클리어가 네.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원래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렇게 네. 가야지. 그런데 왜 그리 막 우람한 근육을 그렇게 자랑을 하죠. 아니 그리고 하면서. 새벽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기사를 스스로 내렸다고 말씀하시지만 스스로 내렸겠죠. 그런데 그 전에 전화가 왔잖아요. 항의 전화를 받았잖아요. 민주당 측으로부터. 그건 김성준 본부장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 물론 그 항의 전화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보면
자연스럽진 않죠. 그래도 우리 후보께서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죠? 바람이 불기도 전에 불이 녹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 자유한국당 측에 어제 검찰청에 왜 갔었습니까? 중앙지검에. 어제 고발했죠. 네, 중앙지검에 갔었죠. 예, 무슨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취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해수부의 중요 현안을 가지고 유력 대선 후보와 뭔가 딜을 했다라는 의혹이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그다음 문재인 후보와 그다음 전화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 이제 전화는 네. 저희가 모르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SBS에 전화를 해서 의사에 반해서 기사를 내리게 했다. 그 점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도 고발을 네, 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이 내용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왜 나는 고발 예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발했는데 왜 고발한 기사는 안 나오고 고발 예정 기사만 나오는 거 이건 말이 됩니까? 언론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수부 장관 김영석 그 장관님께서 인터뷰장 들어가시는데 표정이 되게 밝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아니 네,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 발걸음도 경쾌하시고 표정이 밝아요.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긴장 안 되십니까? 긴장은 무슨 긴장이요? 우리 아니, 윤 변호사가 있는데 뭐가 긴장이 됩니까? 자,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대변인단, 변호인단이 어제 집결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모두가 합쳐서 우리 단장님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정준길 단장 구하기. 그쵸? 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를 잡는 오리발 코너입니다. SBS 메인 뉴스에서 세월호에 대한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무조건 가짜 뉴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가 먼저 가짜뉴스 잡는 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건 약간 불만입니다. 당 방송, 자유한국당 방송, 적반하장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곳에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더니 가짜뉴스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가짜뉴스 잡는다, 오리발. 뭐 우리 보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된 SBS 보도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얼굴로 오늘 내용 좀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문제가 된 SBS 보도는 그 8시 뉴스 메인 뉴스에서 다뤘는데 이 메인 뉴스에서 다룬다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게이트키핑 네. 그 과정이 엄청나거든요. 아이템 회의를 하는데 뭐 정치부장부터 그 밑에 국회 반장 뭐 여당 반장 이런 사람들이 다 철저하게 체킹을 하기 때문에 그 게이트키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주변에 기자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기자한테 기사 하나 써달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럼요. 위에서 뭐, 잘리죠? 네. 위에서 뭐 올려봤자 안 될 것 같습니다. 발제는 해보겠습니다라는 건데 근데 발제하면 대부분 잘리죠? 뭐 잘리는 것도 있고 안 네. 잘리는 것도 있고 당 내용 말고 만약에요. 그냥 만약에 어디선가 누군가의 제보를 듣고 이야기하면 그게 방송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내용 말고. 뭐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그렇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바로 그겁니다. 거죠. 사안의 네. 중대성입니다. 특히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디서 전에 들었더라 이거 기사 써줘 하면 될까요?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신빙성 있는 사람의 증언이 있거나 아니면은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요 저기 아시다시피 이 그 SBS 보도 같은 경우에 해수부 직원 특히 뭐 전혀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세월호 관련 TF팀에서 일했던 그 7급 공무원이 당당하게 증언을 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 누가 됐네 이러면서 5분 동안 사과 방송을 하더니 급기야 어제는 이제 SBS 사장까지 나서가지고 또 그 대문재인 사죄 방송 2탄을 사죄 담화문 2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직접 읽었습니까? 아니 요즘에 그 사원 게시판에 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불의에 맞서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며 이 과정에서 시민혁명요. 시민혁명. 네, 이 과정에서 우리 SBS 보도 시상 교양 본부가 보여준 용기와 시대 정신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SBS가 최고의 언론사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SBS가 최고의 언론사. 얼마나 SBS가 삐뚤어진 선민 의식과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낸 문장인데 촛불 시민혁명 이거 그렇게 외국에서는 좋게 안 봐요 사실. 이게 뭐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냐 좀 이상한 나라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본인들이 이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한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언론에 의한 역모였다라는 그런 의혹들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JTBC가 들으면 되게 화날 얘기예요. 아, 그렇죠. 예. 아니 JTBC가 발음도 했잖아요. JTBC가 들으면 우리가 했는데 왜 너희냐 이러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1위니까 이제 SBS가 슥 숟가락으로 얹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참 좀 저희가 너무 오바해가지고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네, 강 팀장님 지금 방금 제가 놀랬던 게 촛불 시민혁명을 이끌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때 그 당시에 촛불 광장에서 레미제라블 노래를 패러디하면서 공연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 저는 촛불 집회 근처에도 안 갔어요. 아 방송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레미제라블 공연을 하면서요. 그 레미제라블의 그 공연을 촥 하는 그 노래를 하면서 아주 멋있게 공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게 도대체 합당한 걸까를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과 그 당시의 시민혁명 그 내용은요. 민주주의란 전혀 없던 정말 탄압받던 시대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욕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그 앞에서 단두대 그림 그려가지고 들고 다녀도 되고 그런데 지금 시민혁명이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요. 광장 정치를 너무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전 위험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장담화문이라고 썼단 말이죠. 예, 그렇죠. 참 네. 보면서 여기 보면 정의란 말이 한 두어 번 나오는데 네. 가장 모렴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정의를 악세사리처럼 코끝에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위선과 이중성의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저희가 SBS 기자들이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요? 고관대작 자제분들이 많이 다니는 언론사로 유명합니다. 그게 음서 제도가 있어요 지금? 네, 뭐 의혹 보도죠 지금? 이거 의혹이죠? 예,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혹 제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어디서 들었더라 카드라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SBS도 카드라 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의혹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네. 계속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요 또 뒤에 보면은 이제 SBS를 지지했던 많은 시청자들이 등을 돌린 뒤였고 앞으로도 우리는 각계각층으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뭔 소리예요 이건 지금 또? 지금 이게 되게 재미난 사건인데요. 그 세월호 그 인양 조기 인양 보도를 했던 조울성 기자는 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친노 친문 기자예요. 원래? 예. 아 이건 팩트입니까? 뭐 거의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기 뭐야 그 조울성 기자의 학과 동기 증언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일단 예. 이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사된 거라고 하는데요. 뭐 반박 얘기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기사에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울성 기자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그 약간 뭐 자유한국당 프락치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울성 기자가 들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 이익과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적폐 세력으로 모는 그런 그러니까 이단 심판관 같은 역할을 우리 문슬람, 달레반 이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그 적폐 대상에 들어간 겁니까? 아 조울성 기자는 당연히 적폐죠. 저기 유 교수님보다 랭킹이 좀 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항상 유 교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직자니까 뭔지 아닐까요 지금? 네. 참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기도 안 찹니다. 우리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지르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못하려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아 이거 지금 담화문 내용 끝났습니까? 예, 담화문 내용. 네, 그럼 제가 사장 담화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사장 담화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누구보다 잘해왔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뭘 잘해왔는지 네. 궁금해지네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는 확실히 잘해왔는데 네. 아유, 저는 일을 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했는데요. 참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장께서 왜 이렇게까지 정말 담화문을 올렸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사람의 심리 중에서는요,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바르다는 이야기를 쓰고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말 속에서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말 속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데라고 말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이죠. 또 이런 말 있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진짜 자꾸 묻는 건 본인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한다라는 진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더 어이없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이 사과도 어이가 없지만 민주당 측에서요. SBS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합작품이 조율성 기자예요? 그러니까 그 조율성 기자나 SBS와 자유한국당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아니 근데 민주당은 그 저기 SBS가 문재인 헌정방송을 JTBC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왜곡해가면서 그 이게 정치 공작의 달인들이죠. 지난번에 뭐 천안한 광우병 사태를 선동했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거리낌도 없는 정말 뻔뻔스러운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준길 당장께서 이걸 아주 전문 용어로 표현해줬어요. 뭐라고? 이게 똥볼 찬 거래요. 어디서 똥볼을 잔 건가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동안 사실을 제기 우리가 하면은 가짜뉴스야 이렇게 했던 게 몇 가지 있다면서요. 한번 우리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읊어주시죠. 그 뭐 권재철도 저기 고용정보원장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을 했는데도 네. 아들 취업 의혹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과정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 정말 뻔뻔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이제 팀장님은 그래도 당에 오래 계셔 보셨는데 SBS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사과를 우리 그 팀장님께서는 그 사과하는 방송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사과를 혹시 또 우리 당에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당은 제발 사과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막 읍수하고 그래도 팩트가 틀린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도 절대 전 기억하는 한 그 방송사가 이렇게 거창하게 사과하면서 그 SBS가 거창하게 사과하면서 네. 기사를 내린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BS에 가서 계속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뭐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지금 좀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기류와 바람을 타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자, SBS에서 인터뷰했던 해양수산부 직원 해명이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서 내가 떠돌고 있는 내용들을 말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방송을 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강 팀장님은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가 떠도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미디어팀 팀장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거의 코를 박고 사는데요. 네.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기 고양이가 우유에 코 박고 있는 장면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우유를 주면 고양이가 이렇게 코를 쳐박고 엄청 근데 인터넷에 코를 박고 살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가 단독이었어요. 네. SBS에서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틀어주면서 단독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맞고 있는 거죠. SBS 해명 자체가. 네. 그런데 부랴부랴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어제 2시경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방송에 인터뷰 한번 나갔다고 장관이 해명하고 대기발령 받고 이건 또 자주 보던 광경입니까?
아니 근데 이 저기 이런 광경은 자주 봤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대충대충이에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만한 보도가 되고 그게 삭제가 되고 그게 해수부 공무원의 증언에 의한 것이었다면은 네. 천천히 시간을 듣고 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또 이 사람 무슨 의도에서 그런 걸 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잡아다 족쳐갖고 자수했다라는 그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7급 공무원 하나를 대기 발령시키는 걸로 꼬리 자르게 하려고 했다는 것. 요즘 우리 저기 공직사회의 눈치 보기 이렇게 극심하다라는 저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기 어제 검색어에 7급 공무원이 계속 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화 7급 공무원이 연결돼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점이 이번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될 거라고 우리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뜨고 가짜 뉴스를 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오리발 코너를 만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이 코너를 만든 지 딱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건 가짜 뉴스라고 적반하장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적반하장 이름을 참 잘 지었구나. 성견지명 있게. 역시 우리 유 교수님은 류스트라다무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과거 종편에서 별명이요. 류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미래를 좀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지금도 미래를 하나 내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어때요? 나 예언. 그거는 약간 좀 너무 낙관적인 예언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게 그 SBS 김성준 본부장의 그 굴욕적인 사과 방송과 오늘 그 SBS 사장의 사과 담화문을 보면서 저는 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고 있구나. 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문주주의입니다. 문재인식 민주주의의 미래가 보이는 게 다른 의견은 무조건 배척하고 가짜 뉴스로 몰아가고. 그리고 이 그 강남좌파 깨시민 파시즘 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그 굴지의 언론사마저도 그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파시즘 사회가 몰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가 한동안 좀 많이 안일했습니다. 그동안 좀 편안했죠. 따뜻하고. 그리고 집안도 풍성하고 뿐만 아니었죠. 걱정거리가 생각보다는 적은 날들을 흔히 말하는 봄날들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지난 12월부터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보수들은 내가 보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임을 잊고 생업에 활동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수임을 알고 한 명, 두 명 모여서 너도 보수니 나도 보수니라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말에요. 아주 오래된 고사성어입니다. 한 2000년, 3000년 된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성형으로 흥한 자 성형으로 망한다. 아, 2000년, 3000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원래요. 내가 이 카드를 써서 흥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카드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가를 아니구나. 재가를 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눈치챘죠? 무슨 말인지. 알면 지금 방송 향해서 꾹 2번 눌러주세요. 내일 또 특집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요? 토요일인데요? 지금 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가 방송인데. 이러니까 아니란 보수란 얘기 듣죠. 그래요 안 그래요? 토요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수 아니라면 예.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7년 5월 5일)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네, 서울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더기 탈당이 독 아닌 약이 된 바른정당. 여기에서는요. 12명 무더기 탈당 사태가 독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되는 모양새다. 집단 탈당 선언 뒤 바른정당에는 입당 신청이 평소보다 50배나 많아졌고 후원금은 수십 배나 늘었다.
유승민 대선 후보의 휴대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응원 메시지도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정치는 동정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책과의 싸움이고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이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특히 가출했던 황영철 의원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모여있는 정당. 거기에다가 교섭단체가 될지 안 될지 불안해하는 정당. 그 정당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게 독이 아니고 약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슬을 쓰신 분. 정치학 공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요. 어떤 식으로 적반하장이 또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